페어웨이를 지키는 게 이번 대회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안나린 선수가 10번 홀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전반 마지막 홀 18번 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버디 팟. 오른쪽 앞쪽 핀이죠. 들어갑니다. 퍼트 잘해요. 안나린 선수는 정말. 전반 9홀 동안 네. 상당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안나린 선수. 3개의 버디를 기록하면서 3언더파 공동 선두가 됩니다. 네. 장하나 선수는 이 홀에서 지금 해저드에 들어갔다 왔어요. 페널티 에리어에 앞쪽에. 빠지면서 이게 보기 퍼시도 했습니다. 약간의 오르막이죠. 오른쪽이 높은 오르막입니다. 보기 퍼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오, 레온 보기 나이스. 퍼를 보기를 막아내네요. 성공했습니다. 한타를 잃는 것으로 그칩니다. 오늘 첫 보기가 나오네요. 정말 이곳은 조금만 페어웨이를 미스하게 되면은 보기가 쉽게 나오는 그런 홀이거든요. 예. 4번 홀. 이거는 이 홀의 홀의 위치가 굉장히 쉬워요. 계곡과 계곡 사이 중앙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홀에서는 많은 버디가 예상됩니다. 안시현의 벙커샷이었고요. 이 대회 역대 챔피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일단 뭐 코스 상태가 러프도 좀 길고 페어웨이도 좋고 하지만은 그린 스피드가 공식적으로 3.2가 나왔거든요. 네. 3.2는 그렇게 빠른 그린 스피드가 아닙니다.